66쪽이죠. 오계사전에 말여규태극하니 시생양의하고 양의생사상하고 사상이생팔계라하니 소자왈일분비하고 이분미사하고 사분미팔야라며 설계전에 말여근역수야라니 소자왈건일태이진삼진사 손노 감유 감칸칠 곤파리 자건지곤에 개특미생지 괴하니 약역추사시지 비야라 구육십사계 차서도 방차하니라. 불옥여 주자왈태극자는 상수미형이 기리구지칭이요 형기구이 기리무침지목이님 제 하도 낙서에 개허중지상야람 태극지판의 시생일기이로하얌 이위일획자이니 시위양의람 기수적 양일이 음니니 제하도 낙서즉 기우시야람 양의지상의 각생일기이로하여 이위이획제사님 시비사상이람 기비즉 태양이 이리오 소음이오 소양이 섬이오 태음이 사면 기수즉 태양이 구요 소음이 파리오 소양이 칠이오 태음이 육이님 이하도로 언지즉 육자는 이리 들거 오자야오 칠자는 이리 들거 오자야오 팔자는 삼이 들거 오자여오 구자는 사이 들거 오자야며 이낙서로 언지즉 구자는 십분일지여야오 팔자는 십 10분이지여야옴 7자는 10분3지여야오 6자는 10분4지여야람 사상지상의 각생일기이루하야 이위삼획자파리니 어시에 삼재약구하얌 이요팔계지명의람
기비즈 건일태이 삼진삽 손오 감유 간칠 군파리니 제하도즈 건곤이 감이 군거 사실하고 대진손간이 분거 사보하면 제 낙서즈 건곤이 감이 분거 사방하고 진 태진손간이 분거사우야니라. 우는 제사전에 왈 역유태극하니. 제사전은 지역 밀제권에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지역의 원리가 다 나와 있어요. 우는 제사전에 이르되 역유태극하니. 역에는 태극이 있으니 시생 양의하고, 이것에서 이것이 양의를 낳고, 즉 태극이 양의를 낳고, 양의 생 사상하고, 양의가 사상을 낳고, 사상이 생 팔계라니 사상이 팔계를 낳았다라고 써있다 이거죠. 그러니 그걸 풀이하기를 소자는 소광절이요. 소자왈 일분미이하고 하나가 나뉘어서 둘이 되고 이분미사하고 이가 나뉘어서 사가 되고 사가 나는 사분미팔이라 하며 사가 나뉘어서 팔이 되었다라고 하며 또 설계전도 있는데 뒤에 보면 설계전에 말하되 역은 역수야라 하니 역이라는 것은 수를 아직 오지 않은 수를 낮아드린다라는 거예요. 역수라고 했는데 소자왈 소자는 그 말을 풀이하기를 건일태이 이삼진사 손오 감육 간칠 곤팔이 자건지곤의 건으로부터 곤의 이름에 이리까지의 개득미생지괴하니 다 아직 생겨나지 않은 괴를 얻었다라고 하니 미자가 중요한 글자예요. 미생지괴라. 약 역추 사시집이하라. 그것은 마치 사계절을 아직 오지 않은 사계절을 미리 이렇게 당겨서 미루어 나가는 것과 비유되는 말이다 이거죠. 지금은 봄이지만 여름이 올 거고 가을이 올 거고 겨울이 올 거고 또다시 봄이 올 거다. 이제 미리 오지 않은 걸 다 땡겨서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의미로 봤다 이거예요. 후 64개 차서도 방차라. 뒤에는 또 64개 차서도가 또 있거든요. 그것도 이런 방식이더라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자가 이제 자세하게 풀어놓은 거지요. 보세요. 주자왈 태극자는 상수 미형이 길이 이구지칭이요. 요거를 꼭 좀 알아주세요. 태극이라는 놈은, 태극이라는 것은 그 형상과 상과 수가, 숫자가 아직 형태로 드러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길이 이구지칭, 그 이치는 이미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을 태극이라고 부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태극이란 어떤 형상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형상과 숫자가 정해지지 않았어. 그러나 그 속에는 이미 그러한 이치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태극이라고 하고 아까는 거기 미형이라 했는데 형기이구이 길이 무진지목이니 형체와 그 기는 기물이에요. 기물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데도 길이 무짐지목. 그 이치가 무짐할 때 짐은 조짐할 때 짐자잖아요. 조짐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런 항목을 태극이라고 합니다. 다시 그것까지 정리하면 이렇지요. 태극이란
상과 수가 형체를 이루진 않았지만 그 이치는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것을 태극이라고 부르고 형체와 그 기물이 이미 갖추어져 있으면서도 그 이치가 아직 그 이렇다 저렇다 조짐으로 드러남이 없는 것을 지목해서 태극이라고 한다 이거죠. 오늘은 태극이라는 개념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 하도 낙서에 그 태극을 하도와 낙서에서 찾아본다면 그런 말이에요. 하도와 낙서에 있음에 개 허중지 상해라. 다 가운데 있는 것을 비워놓은 상태. 아니면 지난번처럼 가운데 있는 것을 딱 꺼집어냈을 때의 그 상태. 그거다. 태극지 판에 태극이 판은 판가름 나다 갈라짐에 시생일기 이루하야 비로소 그 일기 하나의 기와 하나의 우가 생겨서 이위 일획자 이미 그 하나 이렇게 획을 긋는 것이 두 개가 생기니 하나는 기수 하나는 그 우수인 그 두 획이 생긴다. 시위 양이라 이것이 양이가 된다. 기수즉 그 숫자인즉 획은 분명히 한 획씩 그었는데 그 숫자인즉 양일음이에요. 그죠? 양은 1이고 음은 2가 되니 제 하도 낙서에 즉 기우시아라 하도와 낙서에서 기수와 우수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기수는 홀수 우수는 짝수 그렇죠? 양의지 상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또 양의의 위에 각생일기 이루어야 각자 하나의 기수와 하나의 우수가 생겨나서 위 이획자 산이 그 두 획을 그은 것이 네 개가 되니 시위 사상이라. 여기서 이제 밑줄 그으실 것은 태극에다 밑줄 하나 그으시고 양의에다 밑줄 하나 그으시고 사상에다 밑줄 하나 그으시고 그 다음에 팔비에다 밑줄 그으시면 되죠. 기위즉 그 위치인즉 태양이 1이요 태양이 1이고 소음이 2요 소양이 3이요 태음이 4며 기수는 그 숫자는 태양이 9요 오늘 요건 좀 암기를 하십시오. 태양수는 9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9. 왜 그렇죠? 이 1 그 1cm인 지름 이거를 펼치면 3.1, 3이 된다 했잖아요. 그게 3개니까 3, 3은 9에서 9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했지요. 소음은, 소음수는 뭐예요? 밑에는 양인데 위는, 아니, 밑에는 소음수는 8이고 소양수는 7이고 태음수는 6이니 일단 이렇게 숫자를 좀 이어두십시오. 태양수는 9. 소음수는 8, 소양수는 7, 그 다음에 태음수는 6이니 이 하도로 원지 즉 하도로서 말을 해보면 6자는 6이라는 것은 1이 득어 5자예요. 하나로서 5에서 얻어진 숫자야. 하나에다 5를 더해진 숫자다. 7자는 2에서 2, 2로서 5에서 얻어질 수 있게 2에서 5를 더 안 쓰고 8자는 3이 되고 5자예요. 3으로 5에서 얻어진 거고 9자는 4이 되고 5자야며 9는 4에서 5를 더한 것이고 즉 하도에서는 그 숫자에다가 5를 더해서 태음수, 소양수 이런 숫자를 뽑아냈다 그 얘기예요. 반면에 낙서로 언제냐면 낙서로서 말을 해보면 9라는 숫자는 10에서 분 1, 10에서 나눠가지고 하나를 나눠간 거죠. 그러니까 10에서 9를 뺀 거예요. 하나를 뺀 거예요. 하도로 볼 때는 더해진 거고 1에서 5를 더해서 나온 거고 여기 그 낙서에서는 10에서 빼는 거예요.
8자는 10에서 2를 뺀 거고, 7자는 10에서 3을 제한 거고, 6자는 10에서 4를 제한 짝투리다. 그러니 사상지상의 그 사상 위에다가 학생 1기 1화야 각각 하나의 기수와 하나의 우수가 생겨나서 2위 3획제 8이니 이제 획을 3개 그은 것이 8가지가 나오니 어시에 3제 약구하야 이렇게 됨에 3제가 대략 갖추어져서 이 3제는 천지인을 3제라고 하지요. 3제가 대략 갖추어져서 이유 8개지 명이라 그래서 8개의 명칭이 있게 되더라. 기위즉 그 위치는 건이 1, 태가 2, 이가 3, 진이 4, 손이 5, 감이 6, 간이 7, 돈이 8이니 제 하도즉 건곤 이감이 분거 사시라고 나누어서 각각 네 그 실한 곳에 거하고 태, 진, 손간이 분거 사허함 태와 진과 손과 간이 그 사허 네 허 아까 실 반대죠 허에 거하며 낙서인 제 낙서 즉 건곤 이감이 분거 사방하고 건과 곤과 이와 감께가 나뉘어서 사방에 거하고 동서남북 정사방에 거하고 그 다음에 태진순간이 분거사오야라 태와 진과 손과 간이 나뉘어서 네 모서리에 있더라 이거죠. 거기 반감동시왈 줄을 좀 잠깐 볼까요? 글씨가 좀 선명치 못한 부분도 있는데 자양의 생사상즉 이 자자는 붙어자자니까 양의로부터 사상이 생기는 것인즉 태양, 태음은 부동이 태양과 태음은 부동 움직이지 않은데 소음과 소양 즉 교하고 소양과 소음은 음양이 교 섞이는 거죠. 사귀는 거니까 섞이고 자 사상생 팔계 즉 사상으로부터 팔계가 생기는 것을 보면은 건곤 진손은 부동 아까 제가 이렇게 그림 그 주시에서 보라는 그겁니다. 건곤 진손은 부동이 태리 감간즉 교하니 응? 태와 이와 감과 감은 교 사귄다 바뀐다 이거죠. 개 이노 부동자는 양의 생 양의 환생 양지 상하고 이노 부동 이노는 그 태양 소음이 됐죠. 이노 부동은 그 양의는 거기서 양의는 또다시 양의 상을 낳고 그래서 건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음의 환생 음지 상하야 음의는 또다시 음의 상을 낳아서 낳았고 이소즉 소양 소음을 말하죠. 이소즉 교자 이소즉 교자 이소는 서로 사귄다 했어요. 그래서 양의 내생 음지상하고 양의는 곧 그 음의 상을 낳고 그 다음에 음의는 내생 양지상야라 음의는 곧 양의 상을 낳더라. 그래서 건곤 진손 부동자는 양상 환생 양효하고 건께와 곤께와 진께와 손께로서 부동 움직이지 않는 것은 양상은 또다시 양효를 낳고 음상은 또다시 음효를 낳더라. 반면에 태리 간감 즉 교자는 태와 이와 그 다음에 이와 간감은 사귄다겠는데 그것은 양상이 내생 음이하고 양상은 곧 음효를 낳고 음상은 곧
양육을 낳더라. 그거 이제 그림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분명해지실 거예요.